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운동 전의 스트레칭은 우리가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면서 또 각 관절을 풀어주고 또 워밍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전신 스트레칭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손은 깍지를 끼고 한쪽 까치발을 들어서 손목과 발목을 동시에 원을 그려서 돌려줄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해볼게요. 각 동작은 15초에서 30초 정도 머무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 스트레치인데요. 한쪽 고개를 떨구고 손을 귀쪽에 댄 상태에서 지그시 옆목을 스트레치해주세요. 10초 머뭅니다. 특히 반대쪽 어깨가 솟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사선 뒤쪽 목을 다시 10초 스트레치해주세요. 이번엔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사선 뒤로 넘어가고 앞쪽 사선 목을 스트레치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고개를 내리고 손을 얹어서 손의 무게만 약간 머리에 실어주시면 돼요. 한쪽 손 뒷짐을 쥐면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치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엔 고개를 내려서 사선 뒤쪽 스트레치. 스트레치 느낌을 느끼되 너무 통증이 과하지 않게끔 시원한 느낌에 집중해주세요. 이번에 사선 뒤로 쇄골뼈에서부터 쭉 앞쪽 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다음엔 어깨를 잡고 어깨를 스트레치하는 건데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돌릴 거예요. 어깨는 가만히 두고 팔꿈치로. 그래서 마치 가슴 앞쪽이 스트레치 되는 데 집중을 해볼게요. 앞쪽 방향으로 15초. 다시 반대 방향으로 15초 진행합니다. 반대쪽으로. 이때 어깨에서 너무 덜그락 소리가 나는 분들은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어깨를 조금 더 좌우로 길게 여는 상상을 해주세요. 다음은 한쪽 팔을 뻗어서 팔꿈치 또는 그 위쪽 팔을 내 몸으로 가져와서 팔 뒤쪽 삼두 근육을 스트레치할게요. 시선은 팔을 잡아당기는 쪽과 반대를 바라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각각 15초씩 진행할게요. 반대쪽.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약간 어깨를 눌러낸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엔 한 팔을 위로 들고 팔꿈치를 접어서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그대로 팔꿈치를 척추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에 안 닿는 분들은 닿는 부위만큼만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멀리 사선 방향으로 끌어내리면서 광배 근육과 옆구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마찬가지 손이 안 닿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을 끌어내려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팔꿈치를 끌어내리고 이때 어깨를 뽑아내지 않고 어깨는 편안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등 아래로 당겨주세요. 옆구리를 조금 더 뽑아내는 느낌을 쓰면서 스트레치.
올라와서 머리 위로 깍지를 껴주시고요. 쭉 10초간 스트레치를 해볼게요. 절대로 팔을 뽑지 마시고 손에서부터 어깨를 내린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멀리 옆구리를 스트레치합니다. 이번에는 앞쪽 사선을 향해서 멀리 왼쪽 등허리가 시원해질 수 있게끔 쭉 스트레치를 해주세요. 절대 몸은 따라가지 않고 배에서부터 등만 뽑아내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돌아와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뻗어내 볼게요. 마찬가지 멀리 둥글게 등을 보내면서 반대쪽 등허리 한쪽 부위면을 길게 늘려주세요.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서 시선은 다리 사이를 쳐다보시고 머물러주세요. 천천히 올라와줍니다. 다음은 하체 스트레치인데요. 먼저 한쪽으로 발을 옮겨서 반대쪽 발가락을 몸통 쪽으로 당기고 허벅지와 무릎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지지하고 있는 쪽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종아리를 늘려줄게요. 발을 당길 수 있는 만큼 허벅지 뒤쪽보다 약간 종아리 아래쪽이 당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5초 머물러 주시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생각보다 발을 당기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뒤꿈치로 약간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도 사용해 주시면 느낌이 더 좋게 들어오실 거예요. 이번에는 한쪽으로 앉아서 발을 잡아당기고 뒤로 약간 앉으셔도 괜찮아요. 조금은 일어서서 버티셔도 되고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바닥을 잡고 안쪽 허벅지와 무릎선을 스트레치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발끝은 포인보다 당겨서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주세요.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저만큼 많이 안 앉아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다음은 일어서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늘려줄 거예요.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어서 안아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허리를 최대한 세워서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한 손으로 벽이나 물체를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엉덩이를 당기는 게 아니라 다리를 잡아서 천천히 여기 부위를 다 늘릴 거예요. 중심 잡을 때 시선을 멀리 두면 조금 더 편하게 밸런스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뒤로 접어서 발목 또는 발가락을 잡아서 최대한 이 골반 앞선을 정면 나란히 봐주시게 해주세요. 허벅지가 이렇게 되면 전면부가 스트레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보내서 마찬가지로 벽에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게 하시면 스트레치 강도가 약해져요. 골반을 조금 더 당겨주시고 손을 앞으로 뻗어도 괜찮고 벽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어볼게요. 차렷한 상태에서 크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갈비통을 활짝 열어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뒤꿈치를 모아서 한 번에 만세했다가 내쉬면서 옆으로 차렷하는 호흡으로 가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이 상태에서 벽에 등을 대셔도 되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고개에서부터 척추를 하나씩 늘리면서 롤다운 동작을 해줄게요. 허리의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허리를 뽑아내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고개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엉덩이에서부터 척추를 세워서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롤다운 롤업 이렇게 준비 운동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항상 운동,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생활화하시고 습관을 하셔야지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말을 명심하시고 준비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